국뿐이요. 아, 조용히 좋아요? 맛있어요? 나 이모가 와서 정말 좋아. 그럼 이모, 여기서 초롱이랑 같이 살까? 정말? 그런 소리 하지 말고. 내가 다 알아서 해. 알아서 하시는 분이 그 모양이었어요? 초롱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셔야죠. 저 오늘부터 여기 살아요. 말릴 생각 마세요. 이모, 정말이지? 언니도 없는데 다 근처에 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막 좋은 남자가 안 나가지고 지집이 나가. 그렇게 형부 집에서 살게 된 차제. 하나, 둘, 그리고 2년 후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다. 밤 돌만 하던 게 언제 이렇게 컸노? 초롱이 이제 곧 유치원 가는걸요? 그치 초롱아? 네, 다 행복해. 이모도 초롱이랑 아빠랑 같이 살아서 정말 행복해. 안녕하세요. 예. 아유, 초롱이는 엄마 아빠랑 좋은 데 갔다 오나 보네. 네. 초롱이 엄마라는 말이 싫지 않은 순수.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. 그동안 형부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데, 그날 밤 동실동실동실동실동실동실거리래. 초롱이는 자나? 네, 방금 재웠어요. 좋은 일 있으셨어요? 술 다 하시고? 아우, 좋은 일 있지. 아우, 이자 술 따라. 형부가 가져온 사진 한 장. 잘 봐. 잘생겼지? 직업도 좋아요. 공무원이래. 막내 아들에다가 집도 아주 부자예요. 형부! 왜? 마음에 안 드나? 초롱이는 어떻게 해요? 이제 한창 엄마가 필요할 나이인데 이제 저 없으면 잠도 잘 못 자잖아요. 그만큼 했으면 됐어. 이제 그만 시집가. 형부!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? 아우, 잘 어울리네. 딱 봐도 아우. 저 결혼 안 한다니까요? 그럼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. 형부, 나 여기서 초롱이랑 형부랑 계속 살고 싶어요. 이러면 서로가 힘들어져.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요. 두 사람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로 한다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광식이 엄마가 들이닥치는데.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진짜 세 식구가 살림을 찾았다고 소문이.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으니. 아들을 처제와 떼어놓으려는 전생의 여사. 이건 말도 안 된다. 말 들어볼 것도 없이 사돈처녀 당장에 짐 싸서 나가고 너랑 초롱이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. 어머니. 어머니라니. 내가 사돈처녀 겨우 바른 줄 알았더니. 어머니, 다 제 책임이에요. 저희 결혼하겠습니다. 허락해주세요. 뭐? 뭐라고? 너 정말로 이 애미 죽는 걸 보려고 이러냐? 설령 내가 허락을 한다 해도 법이 허락을 안 해. 법이. 사실은 제 뱃속에 아이가. 뭐? 광식에게도 숨겨왔던 임신 사실을 고백하는데. 순수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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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들어가 좋아. 내가 죽어서 정말 힘들어. 이러면 어찌 뭐라고 이러나. 아이를 갖게 된 오순수와 박광식. 혼인신고까지 한 형부와 처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? 답답한 마음에 전생의 여사가 찾은 곳은 둘째 아들 광태의 직장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기는 그놈만. 네 애미가 나 일하고 있잖아. 안 보여?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? 아휴, 네 형이 글쎄 처제랑 결혼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니? 그래서 내가 광식의 동생 광태, 우리 둘째 아들 작은 명이 그냥 명주 실타래처럼 긴 여자로 내가 골라왔어. 엄마, 나 일해야 돼.